여러분, 오늘은 에일리언과 함께 의왕 왕송호수로 놀러 가기란 날이에요. 에일리언,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뭐라고? 미세먼지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고? 그래 알았어. 척척 박사 닥터 스페이스에게 연결해보자. 닥터 스페이스! 제 친구 에일리언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파해요. 도와주세요. 느티야, 까비야. 반갑다. 지금 지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단다. 지금부터 미세먼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며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단다. 와, 엄청 작아서 눈에 안 보이겠네요. 도대체 미세먼지는 왜 생기는 거죠? 좋은 질문이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데는 인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주로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분진,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연소 과정에서 만들어진단다. 닥터 스페이스, 그럼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장 및 폐 관련 질환 등이 발생되거나 악화되어 사망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고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킨단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와, 큰일 났네요.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겠어요. 의왕시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의왕시에는 도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점검판과 유동인구가 많은 역, 공원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도로면에 분사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덩굴 식물을 이용한 그린 커튼 조성 사업,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전옥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 확산 및 인프라 형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단독주택 3kW 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업,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노면 살수차 운행,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IoT 기반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 자전거 교육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등 의왕시는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느티야, 미세먼지 탈출을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 알아볼까? 네, 박사님. 우리는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8가지 실천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동 습관을 지켜요.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을 줄여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며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줄여요. 불법 소각 발견 시 환경오염 신고 128에 신고해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3번,
요리를 조리한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는 필수예요.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필터는 미리미리 점검해요. 외출 후에는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도 잊지 않기로 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로 해요. 지금까지 미세먼지 탈출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건강한 의왕생활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실천을 함께하기로 느티랑 꼭꼭 약속해요. 약속!